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준비됐어요? Are you prepared for this service? 오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And for those who are newcomers. 자, 예배 준비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읽어줘야 아니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제는 예배 준비됐어요? So now are you prepared for this service? 천사가 눈에 보여? Can you see the angels with your eyes? 천사가 여러분의 턱 밑에다가 And do the angels, 금그릇을 받쳐놓은 것이 보이냐 이 말이야. Are they holding up a golden vessel underneath?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And none of our prayers shall 천사들이 fall to the ground. 여러분의 금그릇을 탁 받아다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감사함과 하나님 보좌에 갖다 쏟아 붓고 그 그릇에다가 다시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갖다 부어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This is what we call service. 다시 한번요. 예배 준비됐어요? So once again, are you prepared for this service?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주님 오 나의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오.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 천군 천사가 왕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예배 중에 천군 천사들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주 예수의 아버지
높이 들고 급히 가만 속에 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주님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다 예배 참석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먹 다지시고 옆에 좌우에 주님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할렐루야. Amen. 이야,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네. This is a perfect weather for our service.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아주 시원하게 생겼어. It is very breezy today. 추워요, 시원해. So is it cold or is it breezy?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마 yes, of course. 올 연말까지 이 주일날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so I assume that 날씨를 God will 맞춰줄 거야. Our weather, perfect. 지난 주일만 해도 내가 더워가지고 말이야. Until the end of this year, 예배 마치고 even last week. 집에 갔더니 온 그냥 그 메리야스하고 땀에 다 젖었더라고. I was sweating during the 여러분들은 sermon. 약간 추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God, 시원하게 만들어주셨어. 참참 피 흘리신 손뼉 준비 역사야. 그렇습니다. 참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소
오늘은 또 더 왔다 더 왔어. There's even more congregation. 근데 더 오기는 더 왔는데. And yes, while that is true. 매주일마다 이제 점점 더 많이 기록이 깨지는데. We're hitting a new milestone every week, but this is not enough. 다음 주에는요 오늘 모인 거에 배가 와야 돼. Next week we must have. 아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빨리. 이 예배가 용산까지 뻗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다음 주에 so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냐면 남대문까지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역까지 그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냐면 저 용산까지 다음 주일날은 꼭 배 와야 돼 알았죠? So next week you must have 아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주먹 따지야 Let's all bump our fists. 다음 주에는 배로 모입시다. And say to one another, let's assemble even more people next week. 이게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요. So God's eyes right now. 지구촌에 아무데도 안 찾아봐요 지금. He is not looking at any other place.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 And even God, 하나님이 look in the Bible, 쳐다보는 곳이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There is a separate area that God looks. 눈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따서 so it says, 하나님의 God's eyes, 눈은 the Bible.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It is only towards those who are wholeheartedly 가장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어디요? Then who is the most wholeheartedly 그래 안 그래? loving God right now?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지금 us, 어디에 right? 꽂혔어? So who is God looking at 하나님도요 right now? 다른 데 쳐다보면요. So even God, if he looks, 또 내가 또 다른 말 또 내가 입에서 또 하나님도 까보면 죽어 또 그 소리 또 나오려고 또 하지 말라고? 아이 그러면 니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I'm about to say something very extreme right now. 허다한 무리. So if you do not want me to cuss right now, 예수님도 you are just like a numerous crowd. 가르칠 때 다시요. 500여 형제. And then there are the 500 brethren. 자, 다시요. 120문도. And then the 120 saints. 120문도 다시요. 70 제자. And then the 70 disciples. 다시요. 12 제자. The 12 disciples. 마지막으로 뭐라고? And the last there are the 3 disciples.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So it is Peter, John, James. 여러분은 허다한 물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So say amen if you want to become the new Miss Crown. 하면 또 했잖아. 저 봐요. 저 봐. One person made a mistake and said amen. I knew that would happen. 그러면 500여 형제 되기 원하시면 아멘. And say amen if you want to be inside this 500 brethren. 그러니까 이 강문에 오신 분들은요. So those who are here right now.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다 열어놔 버렸어. The Holy Spirit has opened up your spiritual ears. 미쳤지, 여러분. 본정신이 아니지. Because you are not in your right state of mind to come. 이 추운데 여기에서 예배를 왜 오냐 말이야. In this frigid weather, why would you be?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sitting here.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에 And when God 항상 the 마지막에 한 말씀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Those who have ears, listen. 여러분 육신의 귀는 다 있지. So you all have your physical ears, 육신의 yes.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But just because you have your physical ears doesn't mean that 귀 you get to understand God. Because those who have ears means that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귀란 말이야. Those who are able to hear the voice 강문에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귓구멍을 뚫어놨어. So it is the spiritual ear, and those who are here today, you're all 여러분들은 wide 주님의 open 성령의 spiritual ear.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You have the power to listen to God's wor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냐? So where are you? 세 제자야, 세 제자. Among the circle, you are inside the three disciples. 아멘. 아멘. 또 세 제자니까 더 하네. 아이고 참나. 세 제자야 세 제자. The three disciples. 아니 세 제자 아니면 여기 오겠어 여기. If it were not for. 솔직히 아이고 여기 안 와요. Going up to this level, why would you come here? 세 제자 된 사람들만 여기 온다 이 말이야. It is only those who are destined to become the seven disciples. 인생은 어떻게 한번 사는데 그 껍데기 되면 되겠어? That you come here.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This life that is given to you just once. 아멘. Let us full-heartedly.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귀가 뻥 뚫려서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가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제목은 5대 제사야. 5대 제사. 몇 대 제사요?
성경에 보면 제사 종류가 많이 있어도 Bible, 나머지는 다 본질이 아니고 실제 말하는 제사는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So the most 믿습니까? Important offerings are just five. 번제. So first off, the burnt offering. 소제. The grain offering. 다시 화목제. And then the peace offering. 속죄제. The sin offering. 다시 속건제. And then the trespass offering.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And when I see this message 하나도 땅에 떨어지 Let none of it fall to the ground. 여러분의 심령에 불화살처럼 꽂힐지어다. And allow it to pierce through your heart just like a 아멘. Flaming arrow. Amen. 내가 다시 복습할게 물어볼게. So once again, 번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도 so yes, 인간의 offering.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The burnt offerings there too. 원죄 뭐라고요? Sin. So what is it? The original 그러니까 번제를 sin. 통과를 해도 so even though you 이 사람은 pass the stage 구원은 of the burnt 받아요. Offering, so if you pass the stage of the burnt 간다고. offering, you do not go to 아멘. hell. You are going to be saved. 그러면 여러분 번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했으면 아멘. So say amen if you have the power of the burnt offering inside 들고, of you.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러면 구원 받았네. Then yes, you are saved. 진짜요? Are you sure about that? 그 다음에 따서 소제. And then next the grain offering. 이거는 피가 없는 제사야. This is an offering without blood. 요거는 곡식을 가지고 가루의 제사예요. 가루의 제사. Because this is a 무슨 제사요? A fine flour. 가루의 제사니까 뭐냐? By grain. 구원 받은 번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소제를 통하여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을 깨려 그래 깨려고 그 사람이 박살이 나야 돼 그래서 보들보들한 가루로 가루. 아멘 주먹 따지어요 옆에 자위도 해봐자 가루가 됩시다 맷돌이 되되 가루가 돼야 Should you become a millstone or a fine flower? 어떤 사람은요 맷돌 역할만 하고 But some people they only 맷돌이 뭐냐 Take the role of the 여기에 millstone. 제일 큰 맷돌이 황순애미요 And who is the biggest millstone out of them all? 황순애만한테 걸리면요 박살 나요 그냥 Because if you 근데 are 본인한테는 덕이 under 없지 Under her radar 남은 깨트려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맷돌이 될래요 가루가 될래 So do you want to become a millstone or a fine flower? Are you sure about that? 할렐루야 아멘 시간 없어 빨리빨리 통과해야 돼 We don't have time so we must go 추우니까 예배 빨리 끝내 쌈박하게 끝나요 I'm going to make it very concise today 40분 안에 설교 끝나야 돼 Within 40 minutes 추운데 말이야 설교를 누가 주책맞게 말이야 길게 하냐 말이야 Because who would have a long service? In this frigid weather. 근데 성경에는 하루와 천년 같고. But in the Bible it says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And a thousand years is just like a day. 설교는 뭐 하나님이 하자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So I just follow the Lord. 다시 화목제. So the peace. 지난주에 화목제 말씀 은혜 받았지? So did you receive grace from my sermon and peace offering last week or not? 화목제는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So this is 사람과의 화목, a peace with God, 물질과의 화목, with other people and with material.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십일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So the thing that I like the most, tithing. 이거는요 세계적인 not.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We see with the world's.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요 인기 끌라고. And the analytics all over the world. 절대로 우리 교회는 십일조 안 해도 됩니다. 야야야야야. Because they want to get popularity, they say we do not have to tithe.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성경을 말이야. They are not teaching the Bible properly. 아멘. 아멘. 내가 지난주에 한 거 다시 되풀이하겠어요. So once again, let's talk about 그러니까 our last week's 마태복음 sermon. 19장 23장에 보면 so if you look at Matthew 19:23, 11조를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Does God say tithe or do not tithe? 그러면 그것까지도 신약이라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신약 시대는 오순절 이후에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도 못 받은 인간들이 그랬고 성령도 못 받은 인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정한 신약 시대다 이거야. 오순절 이후에는 십일조란 단어가 없다 이거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는 십일조란 단어가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십일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품에 God says that you must sell all of your property and hand it out to the apostles so that the apostles can distribute to others. 팔아오라, so I tell you, if you do not want to tithe, then you can sell all of your propert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최소 단위가 뭐냐면 so what is the 최소 minimum 단위가 11조라고. That you give to the church, it is tithing. 벌써 또 아멘 또 들하는 거 봐요. You're not saying amen to this. 하여튼 내리 헌금 소리만 하면 말이야. Whenever I talk about offering, 영하 50도 내려가려고 또 분위기가 말이야. 다이 다시. So once again,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이여 최하여. So tithing is the very minimum that you can do for the Lord.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if you understand this.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에서 proven historically for 2000 years all over the world.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간에 하여튼 이 잔소리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져. 안 돼. So anyways, 빨리 끝나야 돼. 따서 화목제. The peace offering. 오늘 여러분 다 그 사람이 박살 날 자. So even today, let your external self be shattered. 오늘은 이제 제목이 드디어 뭐냐면은 속죄제야, 속죄제. 따라 속죄제. The sin offering. 그럼 왜 제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Then why are there so many types of offerings? 번제를 통하여. So follow after me. 구원을 받고. It's through the burnt offering that we get saved. 속죄를 통하여. And through the grain offering. 깨어지고. We get shattered. 화목제를 통하여. And it's through the peace offering. 관계가. That our relationship.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야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속죄제는요 이것은 왜 나타나냐면 자범죄야 자범죄. 자범죄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가끔 가다가 죄를 저 앉아. 앉아? Do you not sin?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손 들어. Raise your hand if you have not sinned even a single moment. 지금요 세 사람이 손 들었어. During last week, and right now three people raise their hands. They're probably newcomers to the church. 사람은요 존재하는 자체가 죄예요. And for human beings, the fact that you are alive, 우리가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The fact that you exist, it means that you are sinning. 그러면 아까 세 사람 손든 사람한테 물어볼게. We cannot depart from sin, so let me ask you. 화를 낸 적이 있어 없어? Did you ever show any anger? 화 냈어 안 냈어? 혈기 부리는 것도 다 죄야. Even showing your vigor and temperament, this is all sin.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so for you and 이 세상에 살면서 while we live in this 죄를 world,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We can never fully depart 그래서 from sin. 우리는 죄를 계속 져도 so even though we keep 우리는 on sinning, 구원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This is irrelevant to the fact that we are saved. 죄를 져도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Because 나타난 죄가 뭐냐? 속죄제요 속죄제. Save us from this actual 요거는 sin, 자범죄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혈기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막 그 뭐 자식들 막 혼내키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죄가 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한번 통과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반드시 천국 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범죄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를 질 때 그때에 이 속죄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야. Appears and forgives you of your sins. 이 모든 다섯 가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에. Jesus completed all of this at once. 예수 이름만 제대로 불러도 다섯 가지 제사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야. All of these five offerings enter.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이해됐으면 아멘 해봐. Amen if you understand this.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래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말이야. So this Jesus who is so great. 참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If you still don't believe in him, I don't understand. 이렇게 you. 좋단 말이요. I can understand. 다시요. 난 예수가 좋다고 다시 한 노래 불러봐요. 난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대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속죄제. So follow after me.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so those who are 죄를 saved, 칠 때에 용서하는 sin, 죄가 속죄제라고. We call it the sin 그러면 offering that forgives 사도들도 those sins. So 사도들도 말이야 apostles, 성령 받고 when they receive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도 after book 사도들이 of Acts, 죄를 2, 졌을까 안 졌을까? Did they still commit sin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They receive the Holy Spirit. 사도들이 How 어떻게 do you know 죄를 that? 져? 성경에 보면요. But if you look in the Bible,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다 and Barnabas, it is mentioned that they had a very intense fight. 싸움이 붙어서 원수가 됐다 이거요. They became enemies because 나는요, of this fight.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passage, 은혜가스러운지. Whenever I read it, I receive a lot of grace. 내가 말이야 조금 화를 낸다고 뭔 죄가 있겠냐 이거야. Because 바울도 심히 다투었다 그러는데. Even Apostle Paul, he had an intense fight with. 그래서 Barnabas. 여러분에게는 속죄제가 필요한 거야. So that is why you need sin offering. 사도들도 죄를 졌다고요.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복 받았어. So those who are here today, you are blessed.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어야 because it is only when you know this biblically 사탄에게 속지를 않아요. 사탄에게. That you don't get fooled by Satan. 사탄이가 계속 여러분에게 와서 and Satan, 소곤소곤소곤소곤해. He whispers in your ears. 야야야야. And says, 너 성령 받았다며? I heard that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You're very good at praying in tongues. 또. But I see that you've sinned again. 죄를 저도 보통 죄 진 게 아니냐? And your sin. 너 다른 놈하고 붙어서 잤잖아. It is not a mediocre sin. You 간음죄 slept with another 간음죄. man. 그래서 너는 지옥 가는 거야. You committed adultery. That is why you are going to go to hell. 사탄이가 속삭거려요. That is how Satan.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돼. And in that moment, you must not be deceived by Satan, and you must say, 물러가라. Satan, go away.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And if you look at the Bible, 1 Corinthians 7. 심지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뭐라냐면 심지어 너희들 중에 criticizing. 세상 사람들도 안 지는 죄를 진 자가 있다. That among you, 누가 너희들 중에 there's some of you who commit sins.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that even unbelievers 아내, won't 아버지의 commit. 아내가 누구요? So some of you, you commit adultery. 엄마하고 간음죄를 졌다 이거야. 엄마하고 참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With your mother. 엄마하고 간음죄를 졌어. 친엄마하고 간음죄를 졌다 이게 so 어떤 성경학자는요 또 비켜갈라 그래. 그거는 계모라 그래. 계모. 성경에 계모란 말이 없어. That this was not their... 그냥 누구야 누가 하여튼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 actual 이거야. Mother, but a foster mother. 그러면 자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세상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뭐요?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비의 아내가 누구요? So who is 엄마, 친엄마하고 간음죄를 졌다 이거요. It is your biological mother.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사람까지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their physical 그래서 body was given to Satan. 이 죄를 자범죄를 많이 진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And they commit a lot of 생명도 actual 빨리 sin. 죽고 병도 so, yes. 들고 징계를 받아. 그러나 they are scolded 그리스도의 by God. 날에 무슨 But 날에? On the day of Christ. 자, 5절 읽어봐요. 5절로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큰 거야. And that is why salvation is so big. 아무리 죄를 져도 so 자기 엄마하고 말이야 간음죄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The most immoral sin.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시킨다 이거야. But such man they shall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Even though 그러니까 they gave their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을 통하여 번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So let u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who gave us this burnt offering and salvation. 이렇게 구원이 큰 거야. 이렇게 구원이 This is how important salvation is. 아멘이십니까? This is amen. 그런다고 또 죄를 마음대로 퐁퐁 치라는 것은 아니요. 죄를 많이 지면 반드시 징계는 와요. 징계. 뭔 온다고? 죄는 될 수 있으면 덜 지는 게 좋아요. 전혀 안 질 수는 없지만 덜 지는 게 좋고 죄를 만약에 졌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빨리 해야 돼.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안 돼.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최고의 왕이야. If you have committed a sin, quickly 믿습니까? repenting is the best counter. 주먹 다 지어요. 옆에 다 옆에다. 빨리 회개합시다. Let us quickly repent.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 또 할게. So 내가 let me say something once again. 존경하는 중국에 낳은 세계적 성자 워치마니 그 워치마니가 중국말로는 니토생이라 그래. 니토생. 내가 이 워치마니 책을 다 읽었어요. 니토센. 응? 그때 이런 한 70몇 권 되는데 이거는 손원배가 알아요. 손원배가 고등학교 때 다 읽었대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통달 해버렸어. 원배야 맞지? 맞다 그러잖아 손원배가 맞다 그러잖아. 그래서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so even when I was 내 동료들 중에 school, 날 보고 my colleagues would say, 전 워치만이라 그래서 전 워치만 내가 이 워치만에 대해서 깊이 내가 들어가고 Because I delved very deep into this man, 총신대 교수들 중에는 워치마니를 이단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 워치마니를 이단이야 하냐면 참 이게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워치마니는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할아버지가 But he is 누가? Not a heretic. And let me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니까 친대교 목사요. Was a Baptist pastor. 그런데 아버지는 집사야. 아버지는 And his 아버지는 father 집사인데 was a deacon. 엄마가 But 완전히 his mother 타락한 가짜 집사요. Was a completely 기독교 가정인데 fake deacon. 엄마가 가짜 집사인데 so even though they were a Christian family, their mother 엄마가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마작을 해요. 마작. 뭘 해요?
And the mother was 마작을 하는데 마작을 하는데 with the people of their neighborhood.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워치만이어서 어릴 때 그걸 보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옆에서 마작하는데 기도를 해. 뭐냐면 우리 집사님 돈 많이 따게 해달라고. So the pastor would pray, allow my deaconess to earn a lot of money through this church. 침례교를 비방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I do not want to criticize the Baptist church. 침례교 목사, 침례교 목사, 침례교 목사인데. Was a Baptist pastor.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사가 많이 따라고. So the pastor was praying for her. 많이 따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또 그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So that she can win a lot of money from this church. 그래서 따고 난 뒤에 거기서 11조를 떼어가요. And afterwards she did win. He would get a tie. 이걸 워치마니가 어릴 때 보는 거야 그것을. From that chess game. 어릴 때 여러분 참 어릴 때 잘 보여줘야 돼. From the money that she earned. 아멘. So Watchmani learned from that. 우리 요셉이는요, 내가 맨날 설교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But for my grandson, 우리 요셉은 매일 그냥 흉내를 내 설교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계속. My video sermons. So only. 계속. So the only thing he does is. 아멘. After my sermons. 요셉이 설교하는 흉내 또 한번 볼래? So do you want to see? 그 어릴 때 뭘 보여주는가 중요해.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봐. 우리 요셉이 이거 또 한번 봐. 다시 한번 우리 설교하는 거 봐요. 봐요. 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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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요. 이게 기적이 찬 붕사야. So this is a revivalist pastor's on diet. 기적이 차고 이렇게 붕해하는 거야 지금. 뭐를 보여줬냐가 중요하다 이거요. So it is very important what you show your kids. 그때 워치마니가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아요. But Watchman, he was. 그래서 워치마니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 안 다녀버려요. Deeply discouraged by the church and disappointed at the church. 자기 본교회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마작하는 데 와서 11조 떼어가는 걸 보고. When he saw the pastor. 이거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워치마니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본 어게인이 so 진짜로 church, 예수를 믿어요. 워치마니가 아멘이십니까? He truly believed in God. 그래서 참 이 워치마니 책을 보면요 so 깊이가 book,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청교도 영성훈련 할 때에 워치마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했더니 세상에 워치마니를 그 출판사 책 사람들이 우리 전교도 목사님들한테 집집마다 가서 정나훈 목사 설교는 하나도 짓거 없고 전부 워치마니 책에 다 있다고 요거 사라게 가지고 멍청하게 또 수백 명이 다 샀어. So the publication 몇 백만 원 주고 말이야. 70몇 권을 또 다 샀네. Who printed Watchman's books? 읽어보니까 내가 설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또. 왜 그러냐? 나는 워치마니를 이미 먹어버렸어. 조용기를 먹어버렸어. And 김충기를 먹어버렸어. During the time, I already devoured all the senior pastors. Pastor Kim. 김중곤을 나는 먹어버렸어. And Pastor Kim Jung-gun. 먹고 나니까 내게 입에서 다시 누에가 뽕을 먹으면 뽕이 나와요, 실이 나와요. So I would reproduce. 똑같은 거야. 아멘. They're very same. 일단 sermon. 여러분은 정강훈을 먹어야 돼. So first off, you must 먹어야 여러분 것이 더 거기서 추가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Then you can add onto your own testimony. 아이 참 내가 내 자랑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정말. It is very difficult to fish for a compliment. 엉만이야. 다빈, 너도 나를 먹어 알았지? 아멘. 내가 맨날 그 우리 며느리 메리하고 에녹이한테 맨날 잔소리한 맨날 잔소리 맨날 오만 그래. Son, 너희들은 아빠를 흠모하라 그래. I tell them that you must respect 흠모하라. and know how to yearn after me. 흠모하면 아빠처럼 돼. If you yearn after me, you're going to become like your father.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서 전진할 수 있어. And if you do, then you can proceed from that. 내가 여러분들도 다 나의 영적인 자녀니까. And because you're all my spiritual.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님을요, 신부님을 영어로 so in the Catholic Church, 아예 아버지라고 불러요. They call 천주교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아버지. 아버지 파더라고 한다고 파더. They refer to them as father. 그러니까는 이런 말도 참 이것도 아니 이게 오해할까 봐 내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다
나의 영적인 자녀여. And I have to clarify myself because I don't want you to misunderstand me, but I tell you that you are all my spiritual children. 정강훈 목사를 흠모하란 말이야. And that's why you must yearn after Pastor Jeong-gun. 흠모하면 정강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And if you do, you are going to see the strength of Pastor Jeong-gun in your life. Amen.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your hands up.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 감격해서 말이야. 이건 뭐 그냥 감격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이거야. 예, 그렇지. 주 예수님. 나 무엇과도입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뜻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요. 주님 사 또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 사 다시 주먹지어 옆에 사람들. 너 오늘 큰 복 받았다. And say to another, you're very blessed today. 복 받았어 안 받았어? So are you blessed or not? 받았어 안 받았어? Are you blessed or not? 여러분은요 정강훈 목사를 안 만났으면요 if you had not met me, 죽을 때까지 5대 제사 모르고 죽어요. You can never know about this sermon regarding the five offerings 그래, even 그래. to your death. Is that true or not?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요. All things else aside. 다른 것 다 마찬가지요. Same for that as well. 참냐. 그래서 여러분 이 5대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So why is this five offering important? 절대로 사탄에게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Because you must never be deceived by Satan. 아니, 자기 엄마하고 간음죄를 진 사람은 So even the person who 반드시 사탄이가 너는 지옥 간다고 하겠지. In sexual relationship with her own mother. 지옥 안 간다고 그랬잖아. Satan will say that you are going to go to hell. But in the Bible says 그리스도의 날에 너의 영은 구원시킨 Though you give your body to Satan, that is the day of the Lord, that you are going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렇게 중요한 거야. That is why the single incident of salvation 구원이. is so important. 그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예수를 믿었죠? So now I see that you already believe in Jesus, right? Are you saved?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울어, 울어, 울어. So you must now cheer out. 감사하다, cheer 울어, up 빨리, when you say this. 아니, 우는 신용이라도 해봐, 빨리. You 울어. must at least pretend to cry. 눈물 질질 짜란 말이야 빨리 You must pretend to cry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 At the very least 왜 한 번 구원은요 so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Single 하냐면 incident of salvation, eternal 나도요 salvation.
신학을 모르는 게 아니요. 나도 신학 도사요. And yes, I know well about 신학, theology. 신학 도사라니까. I'm a master of theology. 나는 미국에 가서 박사도 안 땄어. But I did not even have a doctorate degree in the States. 그래도 나는 신학의 도사요. 도사. But still, I tell you, I'm a master of theology. 잘 들어봐요. So listen up now. 왜 여러분들이 이 신학은요 칼빈주의 하나밖에 없어요. So this theology, there's only one. 이 칼빈이라고 해서 칼빈이가 만든 교리라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But this Calvinism is not the doctrine that I refer to. That's made by John Calvin. 서신의 요약이요. 바울 But Calvinism 서신의. is a concise form 바울, of Apostle Paul's letters. Augustine. So Jesus, Paul, and Augustine. 칼빈. And John Calvin. 칼빈주의는 대명사를 칼빈주의라고 할 뿐이지. So yes, though we refer to this with the term Calvinism, 사도 바울 서신을 요약했다 그런 뜻이야. When we refer to 아멘. this, we're saying that it is a concise 그러니까 form 작정이란 of Apostle Paul's letters. 작정. 예배소서에.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는 신학은요 칼빈주의 하나밖에 없어요. Regarding theology, there's only one. 이 감리교 웨슬리안은요 그건 so 신학이 아니요. 그 웨슬리는 설교가예요. 설교가. 나처럼 봉사예요. 봉사. Theology.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웨슬리. 이 사람들은 다 봉사지. They're all just revivalist 신학자는 pastors. 아닌 거예요. 신학자. They're not theologians.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은 칼빈이가 만든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을 요약한 거다 이거요. This is not made by Calvin himself, but 그 신학은 칼빈주의 하나밖에 so 없는 거야. Theology, there's only one, Calvinism. 뭐 성결교 신학대학 교수님, 감리교 신학 섭섭하지만 섭섭해도 할 수 없어. Church, though they might 신학은 say that they're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다시 말해서요. 칼빈이가 만든 교리가 아니요. So I say, 이거는 Calvinism, 바울 서신을 요약한 거라고. It is not a theology that was made by John Calvin. 그걸 그냥 대명사로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야. I'm referring to a concise form of Paul's epistles. Amen. 그래서 이 5대 제사도요. So even regarding the five offerings. 솔직히 여러분 내가 찔러서 절 한번 받읍시다. Let me fish for a compliment right now. 전 세계에서 나같이 설교한 사람 있어 없어? Is there anyone who preaches about the five sermons? 2000년 역사에 없어. Five offerings like me. 기독교가 2000년 됐다. Within 2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2000년 역사에 없다니까. Not a single pastor gave 5대 제사뿐이 아니요. 뭐 such a sermon. 만유 회복을 비롯하여 뭐 Where there's my sermon regarding recovery of all creation. 뭐 다니엘서 아유, 모르면 그냥 믿어. If you don't, then just believe. 믿으면 돼. 나는 옛날에 김충기, 조용기 뭐 And when I was young, 저 신영균 목사님 well, 뭐 Pastor 신영규, 이렇게 Pastor 그 저 김정은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Pastor David Cho, 나는요 의심 안 해요. 의심 I 안 하고 did not doubt them. 무조건 아멘 해버려. I would always say amen. 아멘 하고 나면 1년 후에 가면 이해가 돼 버려. And after I say amen, I would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 After a year, how 일단 can I understand 아멘 해놓고 all of Pastor David Cho? 1년 지나면 then first of all, I would just say amen. And after about a year, I would get to understand. 지금 무조건 아멘부터 해봐. So even right now, you must start by saying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5대 제사가 이해 안 돼도 even though you did not understand the five offerings. 아멘 해놓으면 if you just say amen. 1년 지나면 다 이해가 된다. Then after about a year, you're going to get to 알았죠? understand it. Do you understand this? 알았어요? Do you follow through? 그래서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so what is the sin offering?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졌을 때 그때에 빨리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so whoever 자백하면 confesses their sin, so follow 그러니까 after me 회개가 confess. 빨라야 되는 거야 회개 so you must be quick 자백하면 to repent.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여러분들을 God is so 다시 good. 또 어떻게 용서하느냐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 이거예요. He will return you back to a condition in which you never sinned before. Do you understand this? 이 번제는 원죄, 원죄, 원죄. So this burnt offering pertains to original sin. 선악과 따먹은 죄, 원죄. Your sin of eating from the fruit of knowledge.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This is.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님이고 화목제는 관계의 사랑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관계 제사고 속죄제 오늘의 이 제목 속죄제는 뭐냐면 divided relationship with God. 일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져도 절대로 지옥을 안 가는 거야. 왜? Even though you sin 이게 after 속죄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you are never going to go to hell because 믿습니까? You have the sin offering.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많이 져도 괜찮아. So it's fine if you commit a lot of sins from now. 죄 많이 지세요, 괜찮아. You can commit a lot of sins. 그래도 절대로요 구원은 아니죠, 뭐. But because you're never going to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If you're saved just once, 만약에 God never gives you up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다시 지옥을 간다 그러면 첫째 If a saved 하나님이 goes to hell,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요한일서에 써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Logos was God.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So I tell you, a 그 자녀를 지옥에다 보내면 And if he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는 거잖아. Allows his own children to end up in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뺏기겠어? Because God, he is omnipotent.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He will never allow this to happen. That is why I say, 칼빈주의가 맞는다 이 말이야. Once, you're safe for eternity. 아멘. That is why I say Calvinism is correct.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So those who understand this, you are blessed.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And that is how important Jesus believing in Jesus is.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that 믿습니까? you would lose your salvation if you are saved. 참 감사해. 주먹 다시 쳐. I'm so thankful. Let us all bump our fists. 너 오늘 여기 잘 왔다. 그래. And say to one another, you're very well here today.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체험적으로도 so even, 내가 예수 믿고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뒤에 내가요 well. 이건 신학적으로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내가 and was transformed. 자살을 네 번 하려 그랬어. I tried to commit suicide four times. 왜 내가 자살을 하려 그랬냐? 예수 so 믿고 why? 방언 기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김충희 목사님 God, 통하여 69년도에 성령 세례 받고 자살을 내가 네 번 하려 그랬어. 왜 하려 그랬냐?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똑같은 죄를 계속 지는 거야. I kept on sinning the very same sin. 그 중에 제 1호가 뭐냐? 혈기야, 혈기. The very number one. 내가 지금도 여기 와 있는 우리 누님하고 우리 누나하고 showing my temperament. 그때 자취를 같이 했는데 So during that time I lived together with my older sister. 누나가 시비를 걸어요. 예배 마치고 가면요. And my older sister when I would come back. 양말 벗어. From church. 발 씻고 들어와. She would always scold me. 나는요. 발 씻는 거 작 질색이거든 나는. Take off your socks. and wash your feet. But I hated taking off my socks and washing my feet. 나는 발 씻으라는 건 딱 질색이야. I hated doing it. 지금도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 And even right now, I live. 우리 선명이가 아예 날 잔소리 포기해버렸어. As I want to, so my wife 네. she has totally given up on me. 맨날 뭐 씻어, 씻어봤다 피해도 내가 씻고 싶을 때 씻는 거지 그 뭐. Because I only follow my will. 그래서 막 우리 누나가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면 so 내가 또 거기에서 반격을 또 해야지. Would tell me to wash myself. 떠들지 마라, 이씨, 떠들어, 이. 따로 살자 따로 살아 이거 따로 살아 또 We must rather live separately.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혈기예요. So I will show my vigor and temperament. 그것도 계속 혈기 부리지. So I kept on committing the 다음 sin. 다음 주에 또 부리지. 다음 the 주에 week 또 after 부리지. that and the week after that. 나는 친구 사이에서는 혈기 안 부려요. And among friends, I will not show my vigor. 손님한테는 내가요 한 번도 혈기 부린 적이 없어요. So to pastors on, I never show my temper. 근데 이게 가족들한테는 이게 혈기가 부린. But to my own family members, I did. 내가 하루는 하나님께 큰 효도하는 마음으로 so one day, 내가 같은 죄를 계속 지니 in order to satisfy God,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I thought to myself, God,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I probably discourage you. So from 그래서 내가 now on, 자살을 해서 I will 지옥을 가서 resign from my 이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God. 신경 쓰지 마세요. So now I'll commit suicide and go to hell. 내가 아주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 것처럼 So starting from now on,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you don't have to take care of me, 이제 내가 지옥을 가줄 테니 you do not have 이제는 to be 하나님이 나한테 me. 신경 끄세요. I will go 얼마나 for 하나님이 hell.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내가 지옥을 자살해서 지옥 가서 Because 다시는 내가 재질 일도 없고 지옥을 가버리면 나를 sins. 이 시간부터 신경을 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So I was determined to commit suicide after that prayer. 주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But then what did God tell me? 나는 너 혈기 부르는 게 더 좋다 그래 주님. The fact that you show your temperament and vigor, I like that better. 이렇게 주님이 좋은 사람이. This is how great God is. 아니, 박수 쳐 빨리.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참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This is how much the Lord loves us.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혈기 마음대로 부려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So it's fine if you show your vigor. 그 대신에 징계가 온다는 것만 알아둬야 돼. But then just know that God is going to one day judge 알았죠? you or scold you. 나는요 입신을 좋아해요. 난 For 입신도 me, 해봤고 I like to have out of body 그리고 experiences. 입신하는 책들을 내가 모조리 싹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천국이요 천국이 so 그냥 내가 총신대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어. One day I asked a professor at Chung Shin University. 내가 아까 참 얘기하다가 내가 잊어먹어서 그만뒀는데 내가 그 갈빈 신학 총장하고 이제 골프를 치게 됐거든. So I played golf with that 다시 돌아가야 chairman. 돼, 다시. 골프를 치게 됐는데 내가 나한테 그래. And he told me. 아니,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나를 이제 비방을 하는 거야. He started to belittle me and say, "You don't even know 아니, a thing about theology." 뭘 알아요? 그랬더니, and I asked him back, "안 돼." 그래서, "Do you know a thing about 내가 theology?" 내가 아는 신학을 한번 설명할게. And he told me, "I do." 이 칼빈주의는 전체 제목이 주권 신학이다. 주권 신학. 뭐라고요? So he said, "This Calvinism is all about exegetical theology."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해. 예배 소설을 이해를 못한 거야. Authority 하나님은 theology.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So, 이미 구원시킬 사람과 지옥 보낼 사람을 예배소서에 보면 이미 정해 놨다는 거예요. If you look in the book of Ephesians, God says he already predetermined who he's going to save and who he's going to not. 주권 신학이라 그래요. So we call 주권 this 신학. in general sovereignty theology.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주권 so this is correct. 그리고 주권 신학 밑에는 so underneath sovereignty 두 다리가 달렸다. 두 There 다리가. Are two branches. 두 다리. 하나는 예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One is 예정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에 관한 것이야. Predestination it pertains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어떻게 해서 몇 살 때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구원 받을 걸 이걸 하나님이 정해 놨다 kind of 이거. 섭리는 뭐냐면 역사의 역사.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설계도에 그려놨다 이거야. 그래서 칼빈주의는 주권 신학이고 그 밑에는 예정과 섭리가 두 개 붙었다. So this Calvinism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니까 내 말이 싸움이 붙어서 골프치다가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이 아, 조교한테 so we started 자기 to have 조교 있잖아 신학교 조교 조교한테 전화를 한 거야. And he 야, called TA. 내가 정강 목사하고 골프 쳤는데 이 칼빈주의는 주권 신학이고 밑에 두 다리가 붙었는데 하나는 예정과 섭리가 붙었는데 이거 맞나 신학 사전 한번 찾아봐. And he explained to me 5분 있다 전화 왔어. Right 정강 목사 말이 맞습니다. And please fact check this. And then the TA called him back and said, "What Pastor John told you is correc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학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So you must not think that I don't know what thing about theology. 나는 뻥 뚫린 사람이야, 뻥 뚫린. Because regarding me, I am wide open to this knowledge. 이때 내가 너한테 도움 받을 수밖에 없어. So now let me. 내 말이 맞지? Pastor Juan's. 맞다 그러잖아, 봐라 이거 맞다 그러잖아. He is testifying and saying that it is right. 손원배가 맞다 그럼 맞는 거야. If Pastor Juan said it is correct, then it's correc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학도 모르고 막 설교만 막 시부랑거린다 so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So you think that I only babble out sermon and not know a thing about theology? That is misunderstanding. You must listen carefully. 알았죠? Do you understand this? 알았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아 이거 내가 진짜로 돼. 신학자들 100명, 1000명 한번 데려와서 나하고 말싸움만 붙여봐. And try to have a debate with me. 5대 신학에 대해서. 5대 신학에 대해서 나하고 토론 theology. 한번 해보자고. 아 이거. Let's have a discussion and debate. 아 이거. 아이고 말이야 참나 여러분이 5대 신학이 뭔지도 모르지 신학, 신학은 다섯 개로 구성이 돼 있어 1번은 뭐냐면 교의 신학이라 그래 교의 신학을 별명이 있어 이걸 조지는 신학이라 그래 조직 신학이라 그래 두 번째는요 주경 신학이라 그래 주옥턱 신학이라 그래 이 별명은 theology. 뭐냐? 성경 신학이래. 성경 신학. AKA Bible 세 번째는 역사 신학이라 그래. 역사 신학. 요거는 교회사라 그래. 교회사. 네 번째는 뭐냐? 현대 신학이래. 현대 신학. Modern theology. 그래. 자, 이게 신학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요. So we see 나눠져 있는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천 신학이래. 실천 신학. 뭐라고요? 이게 신학교는 신학은 이걸 다섯 개로 돼 있다고.
So there's 그런데 five branches to theology. 이 신학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신학교 들어가는 입학식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 And they have to teach about these five major branches. 공부할 약도가 이거다. When students first go to seminary school during the orientation, 이걸 언제 가야 아느냐? 신학교 졸업해야 아는 거야. But then when do they get to know this? 졸업해야 이제 when they graduate seminary school. 신학이 다섯 개인가 세 개인가? But even at that time, they're still confused regarding how many branches there are. 이거는 신학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신학이 니들이 갈 약도를 약도 있죠. 여러분이 어디 갈라 그러면 요즘은 약도 가지고 내비게이션 있잖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어디로 어디로 가는 게 알 거 아니야. 그 신학생들한테 내비게이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앞으로 공부할 것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신학은 다섯 개로 돼 있다. 아멘이야? Theology students. 참 근데 여러분 복 받았지. But then, 여러분이 여기 오니까 말이야 신학도 내가 다 가르쳐요 신학도. I also teach you theology once you come. 솔직히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요. And be honest. 신학이 다섯 개로 돼 있다는 걸 절반은 몰라요. 절반. Half of the Korean pastors don't know that there are five branches of major theology. 이것도 내 선원배한테 도움받아야 돼. 목사들 중에 신학이 다섯 개로 됐다는 걸 솔직히 목사들 중에 절반은 모른다고 내가 말했거든. 맞다 그러잖아. He's saying that I am correct in saying 맞다 그러잖아. Half of the pastor don't know that there are five branches. 아이고 참 정말 참난 여러분들 보면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so if I look at you, 어떨 땐 내가 불만도 많아. I am thankful, but sometimes I am also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왜 다음 주에는 배가 남대문까지 좀 뻗게 하자니까 말이야. 참나. We need to have even 어디서 more 이런 걸 배워? If you listen to such a great sermon. 신학은 몇 개로 돼 있다고? So regarding theology, there's five branches. 다섯 개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의 신학이라 그래. 이거 다른 말로 조직 신학이라 그래. 그런 조직 신학은 몇 단계로 돼 있냐? 일곱 단계. 일곱 단계. 따라해봐요. 서론. 다시요. 신론. 하나님 거리 신론. 다시요. 구원론. 구원론을 앞세우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기독론이야. 기독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래서 요 조직 신학은 일곱 단계로 돼 있다 이거야. 그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가도 되는 거야 이제. So it is compromised. 이게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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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아멘이요. 서론은 뭘로 돼 있느냐? 요거는 종교와 계시로 돼 있어. So the first 종교 stage, 계시. It is about 신론은 뭐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요것이 신론으로 돼 있다. The doctrine of the Trinity. 아이고. 다음 주에 올 때 등록금 낼래 안 낼래? So do you want to pay me tuition? 아, 신학교 졸업해도 모른다니까 이거를. And I tell you, even seminary students don't know about this. 그 다음에 주경 신학은 신약 신약 구약 신약 돼 있어. Theology. 신약 신약은 신약이지. 구약은 구약이고 돼 있고. It is compromised two parts, New Testament and Old Testament. 요거는 이제 66번으로 돼 있단 말이야. 66도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신약도 공간 복음 여기 다 있다. 이 공간 복음. 공간 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The synoptic gospels refer to Matthew, Mark, Luke. 공간 복음 됐지? John.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그다음에는 바울 서신, 서신서라 그래. 그다음에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This is how it is. 아멘. Comprised of. 구약은 뭐냐? 모세 오경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 돼 있단 말이야. To Deuteronomy. 아니, 그만하자. 그만해. 안 되겠다. Well, let's quit it.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 Let's quit 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That is why I tell you, you are blessed. 이거요 청교도 신학에 등록하면요. And if you register 내가 to our online seminary 신학 개론을 자세히 처음부터 강의해놨어. I explained 그래서 청교도 신학 꼭 등록하라 이 말이야. Starting from the beginning, all the way. 등록할 사람 아멘 해봐. So say amen if you want to register to our school. 싸싸 등록금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돼. The tuition fee is actually really cheap. 알았죠? It is only.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여러분 살고 나면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Life, there's only one thing that 예수 remains. 잘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The fact that you believed in Jesus 내가 아까 well. 여기 차 타고 오면서도 남순이하고도 내가 대화하고
황순 장군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뭔 말을 했느냐? Here, I had a conversation. 어? 남순이가 나한테 물었어. 예, 요즘 목사님은 그 소리를 안 하냐 그래.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이야. And my secretary asked me, Pastor, why don't you say that remark?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고등학교 때. And I asked her what remark? 주님의 성령이 나를 덮쳤어. And I told 덮쳐서 you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the 물었냐? Holy Spirit, when I was full of the Holy Spirit.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지고 올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령이 나한테 물었어요. 성령이 If you're to go to heaven right now,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is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나는 that you can 기도, 성령 있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늘나라로 내가 한 것이 기억해야 된다. And I asked her by saying, 성령이 all of my prayers 아니라는 거예요. And reading the Bible. 잘 들어보세요. But then the Holy Spirit told me, no, that is not the answer.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야 돼. 당신의 그 성김이 어이 서미 형 빨리 준비해봐. So listen carefully. 뭐라고 성령이 말하면 이렇게. What did the Holy Spirit 너 tell me? 너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하늘나라로 옮길 갈 수 The only thing that you could move over to heaven are the things that you gave to other people.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아 안 맞아? So am I a man of the Holy Spirit or not? 그래서 나는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I like to give. 너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It is only the things that you gave to other people with their own hands that you can. Take 믿습니까? With you to heaven. Do you believe in 믿습니까? this? Do you believe in 그 this? 여러분 또 베풀기를 좋아하란 말이에요. So you must also like to give to other people. 하나도 하나님은 아니 저먹어요. God is never indebted to you. 냉수 한 그릇도 Even 그 상을 잊어먹는다 안 잊어먹는다. God does not forget.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God does not forge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조금 전에 여러분 아멘 했지. So right now you just said amen. 아멘 한 것도 하늘나라로 다 기억이 돼요. And even you saying amen right now, God 주님이 remembers. 주님이 기억하면 된 거야. 다시 한번 불러봐, 불러봐. 아버지. 성님이 됐어 지핀하니 당신의 그 진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 들고요 주님이 기억하면 된다
그저 다 알았죠? So now do you know all about the structure?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신학은 교회사인데 이거는 초대 교회사, 중세사, 그다음에 종교 개혁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현대 신학 요것은 이제 요거는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슈라이마트라고 독일에 아주 유명한 이 잘못된 놈이 하나 있어. 요것이 미국 신학을 다 타락시킨 놈이요. 실천 신학은 뭐냐? 설교, 신방, 상담, 기독교 교육. 요것을 실천 신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자세한 걸 배우려면 청교도 신학에 들어가면 뻥 뚫려버려. 믿습니까? 청교도 신학에 들어가면 질문이 적어져. 오늘 결론. 오늘 결론은 뭐야? 속죄죄야, 속죄죄. 따라서 속죄죄. 이 속죄죄는 왜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칠 때에 내가 계속 혈기죄를 져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났단 말이오. 나는 너가 죄를 지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고 주님이 주님도 농담을 잘해요. 농담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죄 많이 져도 괜찮아요. 왜? 자백만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바꿔준다 이거요. 믿습니까? No sin. Do you believe in this? 요한일서, 요한일서. So First John. 요한일서, 요한, 요한일서, 요한 3, 요한일서 3장 읽어봐요. 3장 읽어봐. 3장 읽어봐요. 자, 3장 읽으시면 4절부터 읽어봐요. 4절부터.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걸 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죄를 져요 안 져요? And now let me ask you, do you sin from time to time?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났단 얘기지. That means that you're not abiding.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You're not born again.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So I tell you, you're not saved. 왜 죄를 지니까? Why? Because you keep on sinning. 그러나 뒤에 성경 읽어봐요. 시험 읽어봐요. What does it say after that?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해답은 9절에 있어. 9절. So 이 9절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외워야 And you 돼. Must memorize this verse. 성경을 암송할 성경 구절이 몇 개나 있어요. There are few Bible 몇 개 정도는 외워야. 외워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지? So it is. 시작해봐. 시작. 에이고, 이가 또 못하는 인간들이 여기 앉았어. You don't even know. 그럼 노래를 불러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디로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보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기도하자 기도하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요 걸어가자 하늘 걸어가자입니다 걸어가자 영광 저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바라보자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계신 천국 할렐루야 바라보자 걸어가자요 바라보자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부어서 부어서 The Holy Spirit is pouring 성령이 right 부어서 now. 오늘 병 싹 다 나아버린다. And all your illness will be healed today. 괜찮나요? 자 마무리 성경 구절 한번 읽고 so 기도하자고요. 구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보세요. So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거듭났지? So are you reborn 번제를 in him? 통과했지? Did you pass through 예수 the burnt offering? Do you believe 아까 찬송 in Jesus? 부른 것만 해도 예수 믿은 거야. Right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은 거야.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so 죄를 진다 안 진다? Does not sin.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You do not sin.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진다 이거예요. We're born of God. You do not sin.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져 안 져? So I ask you, do you sin or not? 그러면 거듭났어 못 났어? Then are you reborn 몰랐지. or not?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진다고 써 있잖아. Because if you're reborn, that 근데 뒤에 해답이 있어요. You do not sin. But then there's a solution 이는, at the 이는 end. 따사, 이는 For 하나님의 seed. 씨가 그래서 remains in him. 이것은 3분설로 해석해야 됩니다. That is why we must interpret this within. 인간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The tripartite theory. 인간은 몇 가지요? So mankind, they're compromised.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절대로 이분설을 가르치면 안 composed of three parts. 인간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따라해봐요. 영과 so first off, 사람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There is the spirit. 영이 있어 없어? So do you have 다시요. The spirit? 다시요. 혼과 And then next we have the soul. 다른 말로 정신이요. 정신. In other words, we also call it the mind. 육체와 And then your physical body.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human and an animal? 짐승은 영이 있어 없어. An animal, it does not have a spirit. 짐승도 생각이 있어 없어. But then does an animal think? 감정이 있어 없어. Does it have emotions? 짐승들도 울어 안 울어. Do animals cry sometimes 그러니까 or not?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So what's 영의 the difference 차이, between 영의 a human 차이. And an animal? 그러니까 짐승은 we have spirits, 육체도 있고 animals don't. 육체는 사람보다 더 빨라요. So the animals, they're better in the physical 여러분 토끼 잡으려고 그러고 토끼가 얼마나 잘 뛰는가? 노루 잡아, 노루 얼마나 잘 뛰는가? 그러니까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어 감정도 so 있어 animals, 짐승도 감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요 우리, them,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를 놓으면 송아지를 저 장에 가서 팔라고 할 때 세상에 instance, 엄마 young, 속아요 목이 새도록 울어요 if my father would try to sell a very young calf, 왜? 자식 새끼 데려간다고 자기 새끼 팔아먹는다고. The mother cow would cry out. 여러분 아스팔트 출신 나서 말이야. 모르고 난리야. But you don't know it because you're from the city. 아이고 참 황 전장군님 모르지 이런 거.
General Hong does not know. 권장들 공부만 잘해가지고 몰라요. These kind of examples, because he was only going to study. 소가요 자기 새끼를 시장에 가서 판다고요. But this cow, 엄마 소가요 이틀 삼일을 울어요. Who birthed the baby cow? 그것도 목이 쉬면서 울어요. 그가 짐승들도 감정이 있어 없어. So even animals, they 생각이 have 있어 없어. They have thoughts as 생각이 well. 있단 말이야. They 그러나 think. 짐승들 속에는 영이 있어 없어. However, there's no spirit inside animals. There's no spirit.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So 영이야, there's only 영이야. one fundamental difference. 근데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어 없어. But then do you have 영이 a spirit? 있죠? Yes, you do.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야. 구절의 말이 so 이 말이야. 구절의 말이. 야, 오늘은 또 유튜브 성도들도 또 제일 많이 들어왔네. There's a lot of YouTube saints. 야, 뭔 일이 일어나겠어?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어? We're going to cause a second reformation. 유튜브 성도들이 막 만 명도 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There's over 10,000 right now. 뒤집어진다니까. We're going to transform.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So whoever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sin.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And this does not sin. 혼이 it means. 정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it is not 영이, saying that 영이, your 영이. soul does not sin. 뭐가요? It means that your spirit 그러니까 does not sin.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where his seed remains in him.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영이요, 영, 영. It is pertaining to the spir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so even though you sin,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질까 안 질까? Does your spirit sin or not? It does not. 그러니까 육체와 혼은 죄를 져도 so yes, your physical body 영은 and the 죄를 지지 sin. 않는다는 말이 구절의 말씀이야. But verse 9 says your spirit 아멘. does not sin.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그 이단 이단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구원파 so 걔들이 as I said, regarding the salvation sect, 요 구절 요걸 가지고 말하거든. These cults,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They talk about this 선생님 verse 9.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아, 죄 지지. And they ask me, 그래서 거듭 못 난 겁니다. And I say, 이렇게 yes, I sin. 말을 할 때는 뭐냐면 너는 더지잖아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해야 돼. You are not saved because you sin. 어? 쉬워 안 쉬워? But then, look, what I just told you, you can refute. 더지잖아 이 개새끼야. And you can say you sin even more than me.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꼬부려 가지고 so 자기들한테 데려가려고. Twist and distort the passage. 여기요 맨날 그 스피커 달고 여기 우리 저 예배 방에 놓는 것들 있잖아. 뭐 깨깨 so 뭐 구원 받으세요, 천당 가세요. Church. 그게 전부 이단이야 이단. This is all a cult.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꺾어 가지고 이단 만드는 거야. They distort this one passage.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So whoever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sin. This means. 이것은 영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지. 육과 혼은 죄를 짓는다는 거야. But yes, your soul. It does sin. 예, 됐어요? And your physical body it does sin. Do you understand this?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and he cannot sin. 왜 범죄치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He has been born of God. 뭐가 났다?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야. And this is pertaining to the fact your spirit is reborn. Is this amen?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복 받았어. Those who can understand this message right now, you are blessed.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You're not going to be swindled by Satan. 여러분들이 소곤소곤 와서 사탄에게 너 죄졌지, 죄졌지, 넌 지옥가, 지옥가. Comes near and says, 네가 야, 너 그 죄도 말이야 보통 죄도 아니야 너. 너 엄마하고 붙어서 잤잖아 너 엄마하고 붙어서 이렇게 사탄이가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God will never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고.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 So this is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강력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 이거요. Irresistible God of 감사해 안에. That takes you all the way to heaven. 들어요. Are you thankful or not? 주여,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How did I come to believe in you? 주님의 은혜입니다. This is all your 내가 grace.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강문 예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How could I've come all the way here? 감사밖에 없습니다. The only thing I could give 주여, you is 주여, 나를 열라봐야 주시옵소서. Lord, please accept me. 더 큰 일하게 하야 주시옵소서. Allow me to do something even greater.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Lord, anoint me.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나의 주님 오 주 예수 보혜사 성령을 감사 자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실감나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정성껏 감사의 문을 드리시고 유튜브 성도들도 감사의 문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로 계좌번호로 주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씻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이시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 하나만 드리고 오늘은 토크 없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조금 내 마음에 조금 찜찜한 게 있어. 뭐냐면 이 속죄제를 이해를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을 말씀을 잡고 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이걸 처리하는 죄, 이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구원 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질 때에 이것을 처리하는 죄가 속죄제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속건제로 이제 제사를 5대 제사 끝날라 그랬는데 진짜로 여러분 속건제 들어봐.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가? 왜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 여기 해답이 속건제야. 속건제. 속건제에 해답이 있다고. 해답이 이해가 됐어요? 다음 주에 올래 안 올래?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메롱.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자, 축도하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강문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